기타 좋아? 응? 아빠 사줬어. 아빠 사줬어?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를 또 되게 좋아해요. 이제 외할아버지 댁 가서 기타가 있었는데 하필 그 타임에 즐겨오는 프로그램에 이제 그런 밴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거를 보고 한 달 내내 막 기타 흉내를 내면서. 아니 아빠가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또 그렇게 닮았나 봐요. 그러게요. 그리고 삐삐기 때문에 나무 나무. 어떻게 귀여워. 이놈이 러블리. 예? 아 이 노래 안다고? 이진 씨 러블리 틀어줘. 아니 26kg잖아요. 여기다가 이 분지 씨가 하는 거야? 분지. 아줌마 못 생겼다. 왜? 아니야. 아줌마 못 생겼다. 아니야. 아 예뻐요 우리 하우. 아 이제 시작인데 그러실 거예요? 다른 노래 할까? 이 파트 할까? 이 파트? 아니. 이 파트 하지 마. 이 파트 하지 마. 아이고. 뭐 해줘? 막 삐쳤어요. 원베쌤 틀어줘. 원베쌤이 뭐야? 원베쌤? 어느 날 이제 기타 영상을 계속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 뭐가 있지 하고 찾았는데 원베쌤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기타 이제 강의를 하시는 학교종이 땡땡땡을 이제 뭐 레슨처럼 하는 영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하우가 그 영상을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집중을 하는 거예요.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되죠. 원베쌤은 하우한테 첫 연예인이에요. 어머나! 우상. 지금 현재 롤모델? 원베쌤! 아니 하우한테는 원베쌤이 슈퍼스타예요. 아빠, 엄마, 언니야. 엄마, 언니. 우리가 기다리신다. 취향 한번 확실하고. 기다린다 아니고 기다 기다리신다 아니고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.